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지구학의 엄영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 자리에 선 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한 지도 이제 한 4주 남짓 됐는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우리 지구학에서 효과적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지구학원 만점 학습법을 간단하게 우리 지구학원에 단원별 문제 유형하고요, 출제되는 유형들, 그리고 시기별로, 그리고 기출문제나 이런 고난이도 천체 문제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지구학 만점 학습법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과학탐구의 선택자 수의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우리 지구학원이 확실히 지금 대세는 대세죠. 지구학원 선택자 수가 가장 많다 보니 지구학원이 좀 많이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작년에도 그런 예상들이 많았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선택자 인원수를 보면은 2017학년도 재작년 수능을 보면은 거의 13만 명대에서요. 2018학년도에는 15만 명, 그리고 이제 작년 수능에는 이제 16만 명으로 이제 작년 재작년 전부 다 이제 과학탐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선택자 수가 좀 많다고 해서 수능 지구학원이 많이 출제가 어렵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실제로 이제 그 작년이나 재작년 수능 이제 출제 분석을 좀 해보면은 이렇게 썩 어렵게 많이 출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구학 2 선택자들도 수는 좀 약간 줄었죠. 만 명대에서 이제 8천 명대로 좀 줄긴 했는데, 어쨌든 뭐 우리 지구학 1 같은 경우에 선택자 수가 이런 변화를 보이고 뭐 현재 수능 지구학원의 대세가 되긴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학생들에게,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나 온라인 수업 들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일단은 우선 1등급이 우선 목표다. 그래서 1등급을 먼저 찍고 나서 그리고 만점을 올라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공부 방법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학원의 단원별 출제 비율을 보면요, 우리 지구학원은 크게 4개 단원으로 돼 있죠. 소중한 지구, 별의 질량과 생명 가능지대부터 아름다운 한반도까지, 그리고 생동하는 지구가 양호께 많아요. 화산, 지진, 풍화, 사태, 그리고 일기도 해석, 태풍, 온대저기압, 그리고 악기상, 대기대 순환, 해류까지 좀 많죠. 그리고 위기의 지구는 다른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다가오는 우주는 천체의 좌표계에서 가는 것, 달과 태양 행성의 관측, 그리고 태양계 탐사 등의 단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일단은 소중한 지구의 출제 비중이 좀 많이 좀 높아요. 생각보다 생동하는 지구가 분량은 되게 많은 편인데, 분량에 비해서는 생동하는 지구가 좀 출제되는 비중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체 파트는, 여러분들이 거의 어려워하는 천체 파트는 거의 다섯 문제로 그냥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천체 파트도 중요하지만 이 1, 2, 3단원,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다고 생각하는 여기서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실수를 줄이느냐,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해둬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지구학원에서 정답률이 매우 낮았던 다섯 문항만 최근 3년간의 수능에서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정답률이 좀 낮은 문제는 사실 똑같은 주제라도 좀 쉽게 출제할 수 있고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같은 주제라도 정답률은 출제자의 출제 의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내용 최근 3년 동안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선배들이 되게 많이 틀렸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로 천체 문제들도 있지만은 이 다섯 문제 중에 보통 천체 문제가 세 문제, 비천체가 두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재작년 수능, 2017학년도 수능을 보면은요, 뭐 좌표계 해석, 여러분들이 뭐 가장 어려워하는 뭐 적도 좌표계, 지평 좌표계, 그리고 천구의 구조를 해석하는 거, 역시 좌표계 해석 문제는 2017학년 수능도 그렇고 2018학년도 수능에서도 두 번째로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는 뭐 세 번째로 정답률이 좀 낮긴 했는데, 좌표계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좌표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좌표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이어서 달의 관측이라든가 태양의 관측이나 행성의 관측에서도 똑같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천체 파트의 좌표계를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해둬야지만이, 그리고 천구의 구조 같은 거 뒤에 달이나 행성, 태양에서 응용되는 좌표계 문제들을 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중간중간에 달이나 행성의 관측 문제에서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은요, 달이나 태양, 행성 관측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거기에 좌표계 내용들을 좀 섞어서 내는 경우에 정답률이 되게 많이 낮아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7학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천체 문제 같은 경우는 좌표계 해석, 외계 행성의 탐사, 행성의 관측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정답률이 낮았는데 의외로 생명가능 지뢰 같은 1단원에 거의 1번으로 보통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13번으로 출제가 됐는데 생명가능 지뢰에서도 정답률이 되게 낮은 문제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권의 구성물질 같은 경우에는 해수하고 육수의 구성물질을 비교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좀 그때는 어려웠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좀 되게 자세하게 공부 안 하는 형태의 좀 내용들이 갑자기 출제가 되는 경우에 학생들이 좀 정답률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망원경의 성능 정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낚시성 지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낚시성 지문. 예를 들어서 망원경의 집광력은 이 대물렌즈나 우리 주거울의 면적에 비례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구경의 재고에 비례한다고 얘기하는데 구경이라고 주는지 면적이라고 주는지를 되게 구분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 표현 사소한 하나 차이 때문에 구경 대신에 면적으로 내버리니까 이게 구경의 제곱인지 면적의 제곱은 아니거든요. 그럼 표현에 되게 주의해야 돼. 실제로 수능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되게 긴장하고 당황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 하나하나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런 문제가 정답률이 34% 나왔는데 34% 나올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역시 좌표 계속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복사평형 문제가 생각보다 좀 고난이도 주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뚜렷한 변화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 지과원에서 무슨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케플러 법칙, 케플러의 3법칙, P제곱은 KA 세제곱 여기거나 아니면은 행성의 공전주기하고 회합주기의 관계식 구하는 거 거기서 좀 약간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계산들이 딱딱딱 떨어지게 계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용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 보여서 계산이 딱딱딱 떨어지지 않는 계산들을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 출제 경향은 아마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성의 공전주기하고 회합주기를 우리가 문제 푸는 문제에 있어서는 꼭 계산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계산값, 뭐 세제곱 같은 거 풀리지 않더라도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 수의 대수를 비교하는 것들은 좀 평상시 연습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의 외적 원인은 뭐 최근 3년 중에서는 이제 작년에 한번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되긴 했지만 이거는 뭐 기후변화의 지구 자전적의 세차 운동이나 기울기 변화, 공전교대 이심률 변화 등이 또 천체하고 연관돼가지고 복합적으로 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이건 선생님이 되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좀 정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고 역시 좌표계 해석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역시 복사평형. 복사평형은 단순히 숫자 맞추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복사평형은 그 복사평형 안에 있는 그 숫자들의 물리적인 의미를 해석하게 만들거나 물리적인 의미를 이용해서 뭔가 그 대소 비교하는 거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복사평형. 그래서 복사평형은 단순히 숫자만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그 숫자들의 물리적인 의미까지 해석을 잘 해둬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제 중에서 상위 오답률 베스트 5 중에서 4문제가 천체였고 1문제가 비천체였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통 5문제 중에서 3문제가 천체고 비천체가 2문제 정도 나와요. 알겠어요? 그럼 그걸 보면은 그 천체가 보통 5문제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꼭 다 어렵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문제 정도가 되게 어려운 킬러급이고 사실은 천체 문제 중에서도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들만 넣는 건데도 이런 것들을 보면 정답률 74%, 60%고요. 그다음에 달과 행성의 관측도 54% 정도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면 50% 이상이 맞춘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분석하면은 2017학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50% 미만에 그나마 절반보다 맞춘 학생들이 낮은 거 이걸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전체 20문제 중에서 2문제밖에 안 됐어요. 재작년 역시 2문제밖에 안 됐고요. 작년은 3문제 정도 됐기 때문에 작년 수능이 약간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가 21%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1등급을 막기 위한 전략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 수능지구학 원 단원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정답률이 50%보다 낮은 문제들이 보통 한 2문제에서 평균적으로 2문제고 작년 같은 경우는 3문제까지 나왔어요. 근데 보통은 2문제거든요. 그럼 그 2문제를 만약에 틀렸다라고 치면 44점이 나옵니다. 44점 내지 45점이 나와요. 가끔 2점짜리가 정답률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44점, 45점이면은 지구학원에서 무조건 1등급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1등급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 방법은 일단은 요 고난이도 문제를 일단은 벗어나서 기본적인 문제 정답률 50% 이상인 전체 시험 보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맞추는 이 기본 문제들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 돼야 무조건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 만점을 받기 위해서 천체 파트라든가 혹은 비천체에서도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 꼭 들어가 있었잖아. 비천체의 킬러급으로 나오는 주제들이 꼭 많이 있어. 아까 얘기했던 복사평형이라든가 기후변화의 외쪽 원인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당연히 천체의 킬러 파트의 문항 연습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비천체를 17문제에서 18문제 정도를 완벽하게 학습을 하고요. 물론 거기는 천체의 쉬운 문제들도 좀 들어가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고난이도 킬러 문항을 정리하는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 방향을 공부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1등급을 막기 위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그 비천체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생각에는 자, 보세요. 지구학은 표현의 과목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구학은 표현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내용, 어렵지 않은 내용들인데 가끔 우리 지구학원을 선택한 학생들이 되게 선생님 표현이 애매해가지고 이런 애매한 표현들 때문에 제가 좀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 이번 이 영상을 찍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올린 학생들도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지구학 개념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문제를 풀면 점수는 잘 나오는데 문제를 풀어도 이걸 제가 제대로 알아서 푸는 건지 표현이 애매한데 그거를 풀기는 해서 맞추긴 했는데 이게 정말 제 실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표현이라도 평가원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평가원이 좋아하는 표현이라는 얘기는 평가원은 이 개념을 출제를 할 때 꼭 이러한 표현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학습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단순히 평가원에서 한번 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패턴을 가지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평가원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5개년 동안에 이 평가원이 낸 문제를 쭉 정리해보면은 평가원이 이 단원에서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럼 평가원이 이 개념을 어떻게 출제할 건지 그 지문 형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 그 지구학원에서 가장 맨 처음에 공부하는 별의 질량과 생명 가능지대를 예로 들면은 별의 질량,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클수록 별의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에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 나오죠. 근데 이런 수명이라는 표현을 평가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단순히 그 별의 수명이 너무 짧아? 그럼 따라서 행성의 수명도 짧다? 그래서 행성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보다는 행성의 수명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행성에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이런 표현으로 약간 평가원은 내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지구학은 비천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똑같은 개념이라도 어떤 표현을 사용을 해서 평가원이 출제하고 있는지 그 표현을 되게 익숙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공부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원의 문제들 여러 번 많이 반복되니까 저희는 그 표현이 머릿속에 다 있고 몸에 그대로 있죠. 그리고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자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념들은 평가원에서 이렇게 출제를 해요 라고 수업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표현 그대로 평가원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매모함이 사라집니다. 알겠어요? 평가원이 출제하는 정확한 표현. 그래서 이제 기출의 중요성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과연 기출 문제는 언제 풀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시험 문제 봐야 되는 수능 문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수능의 끝판왕은 작년도 수능 지구학원 문제였고 재작년에 수능의 끝판왕은 재작년에 수능 지구학원 기출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올해 수능 지구학원의 이제 끝판왕은 올해 출제되는 문제겠죠. 그런 것들에 이제 작년판, 재작년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정확하게 의도하는 문제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의도하는 정확한 문제 풀이와 그리고 필요로 하는 정확한 개념이 뭔지,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자, 오답 문제가 있었으면은 도대체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지문을 내려서 틀리게 만들거나, 그런 경우에 평가원의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필요한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평가원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좀 돼야 이 기출문제를 푸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과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선생님 생각에는요. 자,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기간에는 기본 개념과 그냥 그 기본 개념을 익숙하기 위한 기본 유형 문제만 좀 익히세요. 유형 문제를
아, 그래서 이 개념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지구학 1, 2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제별로 유형별로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3월 달이면은 이제 기본 개념 강의도 한번 완강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기본 개념 강의에 딸려있는 유형별 문제도 한번 연습을 했으면은 이제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평가원에서 기출문제를 어떠한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 문제가 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이런 식의 지문으로 표현이 나오는구나. 그걸 여러분들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정리하는 거죠. 아, 이 개념은 이런 표현, 이 개념은 이런 표현, 이 개념은 이런 표현. 비천지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럼 쌤하고 같이 3월달 이후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비천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료해석의 과목이에요. 자료해석 과목. 똑같은 개념이라도 되게 다양한 자료가 나오죠. 지구과학만큼 그림 자료, 그 다음에 통계 자료, 그리고 무슨 기후변화에서 나오는 혹은 태풍에서 나오는 일기도 해석 자료,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한반도의 다양한 사진이나 그림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과목이 그럼 다른 과목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개념이라도 어떤 형태의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서 내느냐, 이 패턴들이 또 평가원 기출문제를 보면 보인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을 다양한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개념의 적용 차이점을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양하게 풀면서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개념이라도 이 자료에서는 뭐 X축, Y축을 어떻게 바꾸고 또 지구학원에서는 뭐 변화율이라든가 증가율, 감소율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비천체 파트에서 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 포인트들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소중한 지구 파트 대단 1단원에서는 평균적으로 6문제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7문제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여기는 좀 자질구레한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제일 첫 단원에 이제 별의 질량과 생명 가능질에서는 뭐 고난이도 문제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재작년에 있었고 그리고 뭐 지구계 구성 요소들, 대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도 있지만 여긴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탄소의 순환이나 물의 순환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되게 정답이 가장 낮은 문제를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증발량과 강수량 그리고 육수 유입량을 지구 전체 바다하고 일부 바다를 쪼개가지고 출제하는 것들. 그런 자료들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구의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은 뭐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어떤 현상을 하나 줬을 때 이게 누구하고 누구의 상호작용인지를 물어보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원이 정말 출제가 많이 되죠.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된 걸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지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이지. 지하 자원에는 금속과 비금속의 차이. 토양 자원에서는 토양의 형성 과정과 토양 단면의 특징들. 그리고 해양 자원에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하고 망가니즈 단계 그 두 개의 차이점도 비교하는 거.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서는 지구계 에너지원, 태양복사, 지구 내부 조력 에너지를 근원으로 하는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들을 각자 딱딱딱 주제별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 두 번 이상 지금 소재가 됐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한반도. 자, 대단한 1단원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처음에 좀 난감해하는 단원이 아름다운 한반도죠. 한반도의 지형을 너무 많이 주면서 그걸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아름다운 한반도는요, 선생님 여기다 써놨지만 암기보다는 적용의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적용의 문제. 아름다운 한반도를 포기하거나 이러면은 앞쪽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틀리고 나가는 거잖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 제대로 정리하면은 여기는 무조건 맞추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한반도를 틀린 학생들이 뭐냐면은 뭐 A라고 하는 지형이 있고 B라고 하는 지형이 있고 C라고 하는 지형이 있고 쭉 나오잖아. 그럼 A 지역의 특징 암기 까먹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아름다운 한반도를 틀리는 학생들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아름다운 한반도는요. 어떤 A라고 하는 지형이 있을 때 A라고 하는 지형의 지질학적 정보들을 뭐 예를 들어서 지질답사 보고서 형태로 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어떤 지질학적 특징들을 사진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단어로 주거나 해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둬야 되지 한반도의 지형을 쭉 암기하는 형태로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작년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에 나왔던 아름다운 한반도의 지형인데 일단 전라북도 격포의 채석강이면은 격포의 안에 뭐가 있다 쭉 여기보다는 사진상을 보니까 줄무늬가 있어. 측리지형이야. 아, 퇴적암 지형이 있구나. 그 해안 근처에 있는데 뭐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 있으면 해식 절벽이 있구나. 이런
사진에 나오는 자료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강원도의 평창에는 백룡동굴. 여기는 안에가 뭔가 주렁주렁 많이 매달려 있구나. 석회동굴이겠구나. 석회동굴이면 암석이 석회암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돼요. 석회암이 만들어진 우리나라 강원도 쪽의 석회암은 거의 무조건 고생대 형성된 암석이면서 과거에 바다에서 만들어진 돌들. 이런 기본적인 암기는 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제주도의 만장굴하면 제주도의 용암동굴이구나. 그리고 용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화산암 지형인데 우리나라의 화산암 지형은 주로 신생대 만들어진 거구나. 그럼 똑같은 동굴이라 하더라도 용암동굴이 석회동굴보다는 구성하는 암석이 나중에 만들어진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울릉도의 주상절리는 주상절리 나왔네. 그럼 주상절리는 기둥 형태, 용암이 지표 부근에서 급격하게 냉각돼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화산암 지형이겠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화산 분출에 의한 화산암 지형은 대부분 신생대겠구나. 그럼 여기 울릉도도 신생대 화산 분출에서 형성된 화산암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지형들의 특징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그 해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은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질문들 좀 받아요. 선생님, 저는 개념은 되게 공부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잘 안 풀려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 다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근데 문제에 적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문제를 풀 만큼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개념을 아직 정확하게 자리를 못 잡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떤 문제를 풀 때요. 이게 안 풀린다고 짜증내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짜증을 낼 게 아니고 다행이구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이게 안 풀리는 거 보니까 이 개념이 현재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지금 알았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개념이 부족한 건지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개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건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래서 올해 11월 14일 전까지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서 빈틈이 없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름다운 한반도도 마찬가지. 이런 거 정리되면은 이건 무조건 한 문제는 맞추는 거야. 알겠어요? 자, 다음.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양은 상당히 많아요. 일단 화산 분출물 같은 경우에는 화산에서는요. 화산 분출물하고 기후변화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용암의 종류에 따른 화산의 종류 물어보는 거. 그리고 이제 지진에서는 이제 지진의 세기, 지진파 해석을 하면서 지진의 진도하고 규모 비교하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팜에서는 여러 가지 팜의 경계 혹은 전 세계상의 각각 지도상의 팜의 경계 위치를 주고서 그 팜의 경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지각변동 물어보는 문제,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별로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 파트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대부분 일기도를 해석하는 문제. 그리고 일기도 해석은 대기 온대저기압과 한랭 온난전선을 동반해서 주변의 날씨를 해석하는 문제. 그리고 태풍, 이것도 출제가 아주 많이 되죠. 태풍의 구조라든가 태풍의 이동에 따른 안전반응, 위험반응 해석하는 문제. 그 태풍 주변의 풍향이라든가 풍향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이제 대기대 순환은 해류하고 연관돼가지고 위도별로 대기대 순환의 종류 그리고 위도별로 고기압 저기압의 분포 그리고 바람의 방향에 따른 해류의 이동 방향 그리고 해류에서는 난로하고 한류의 차이점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 단원 자체가 되게 그림이 많이 나온 단원이에요. 뭐 일기도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태풍 해석 그리고 해류 해석 전부 다 그림 가지고 보통 출제를 많이 하니까 자료 해석이 매우 중요한 단원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 그 다음에 3단원의 위기의 지구로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 같은 경우에는 천체하고 연관돼가지고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천체하고 연관돼가지고 꼭 개념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대기오염 물질에서는 환경오염에서는 대기오염이 출제가 가장 많이 됐고요. 그 중에 광학 스모그가 좀 출제가 되게 많이 된 편입니다. 광학 스모그. 그리고 이제 수질오염 지표의 BOD나 DO를 해석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해양 오염에서의 뭐 기름 유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문제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사평형도 고오답률 문제 꽤 많이 있었어. 그래서 복사평형에서는 복사평형에 있는 여러 가지 숫자들의 물리적인 의미 같은 거 여러분들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온실효과하고 지구온난화 아니면 오존층, 사막화, 엘니뇨 특히나 이 엘니뇨가 엄청나게 다양한 자료로 많이 나옵니다.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 표층수온이 높아지는 건데 그럼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 표층수온을 주거나 수온 편차를 주거나 기압분포, 기압변화, 기압편차를 주거나 강수량 편차를 주거나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해수면의 높이 편차를 주거나 아니면 용존산소의 변화를 주거나 그러니까 이 똑같은 엘니뇨라도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다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엘니뇨 현상의 큰 틀을 정리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물리량의 변화를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쭉 빼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하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엘니뇨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들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야 돼요. 이 피전체 부분들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 17문제에서 18문제를 모두 맞췄다. 그럼 이제 1등급을 넘어서 이제 만점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반드시 이제 천체를 정복해야지. 천체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천체 문제는 선생님 개념은 연습을 많이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 문제, 이런 질문들이 천체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천체에서. 왜냐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천체가 수학을 공부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천체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는 좌표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행성관측 문제. 수학에서도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이 하나가 있으면 그 공식을 하나 외워놓죠. 근데 그 공식 하나 외웠다고 문제가 다 풀립니까? 절대 아니죠. 문제 유형별로 그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풀 거냐, 문제별로 상황별로 유형별 접근 방법이 다 있단 말이야. 수학생님들 그거 정리되게 잘해주시죠. 지구학원의 천체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좌표계, 뭐 적조좌표계, 뭐 지평좌표계, 청구 구조 나오면은 일단 좌표계에서는 청구 그리는 연습들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선생님이 좀 이따 그거 살짝 해드릴 텐데, 그런 기본적인 문제 풀이 방법에 같이 연결해가지고 상황별로 여기에 어떤 문제 풀이 방법을 적용할지 그 유형별 연습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 유형별 연습이 안 되니까 천체 문제를 볼 때 처음 먼저 컴퓨터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접근해서 문제 풀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무슨 천체의 천재를 뭐 뽑고자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체는 유형이다.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좌표를 해석하더라도 나는 입체인 청구를 해석할 거냐, 아니면 단순히 단면인 지평선을 그려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좌표의 특징을 이용해서 적경적의 의미를 가지고 그냥 그림을 안 그려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별로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상황별 연습이 필요하죠. 여기서 그걸 뭐 다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천체 특강 같은 것도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특히나 좌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선생님 오늘 해 드릴게요. 이런 유형별 연습이 시간이라든가 계절을 어떻게 잡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 태양의 시간권이라고 하는 걸 잡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청구에서 시간이나 계절 판단하는 거, 요게 되면은 나머지 뭐 위도별 천체 일주운동이라든가 계절별 태양의 일주운동, 뭐 별이나 혹은 달, 행성의 관측 같은 것들이 청구에 다 표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연습들을 해서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4년 전 수능에 나왔던 건데, 자, 충분날 새벽 3시에 관측을 했을 때, 어떤 그 성도라고 하는 별자리 지도에 A별의 위치가 나왔어. 얘는 적경 6시에 저기가 플러스 70도. 그 다음 B라고 하는 별은 적경 18시에 저기가 플러스 30도 이렇게 나와. 이걸 충분날 새벽 3시에 관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충분날 새벽 3시에, 물론 이제 관측지역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충분날 새벽 3시에 우리나라의 청구를 그려가지고 태양의 시간을 이용해서, 새벽 3시라고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A하고 B의 위치를 청구상에 찍어보는 연습이 필요해.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 다른 것들도 여기에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청구가 하나 있다고 하자. 그럼 청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청구의 적도가 있겠죠. 청구의 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북극성이 있으면은 청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도보다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면서, 여러분들이 꼭 저기를 잡아야 되는 게, 천정 방향에 있는 별은 예를 들어 서울 지방의 위도가 37.5도라고 하면은 천정 방향에 있는 건 그 지방의 위도랑 똑같은 별이 있어. 저기가 이거 플러스 37.5도. 북점을 지나는 별은 주곡성이 시작되는 별, 90도 마이너스 파인 별. 남쪽에 있는 별은 저기가 점멀성이 되는 별, 마이너스 52.5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권이라고 하는 게, 잘 보세요. 우리가 청구의 북극하고 남극을 지나는 대원을 시간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간권을 태양이 지나느냐, 언제, 그러니까 태양이 어느 시간권을 지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청구의 북극을 기준으로 해서 정남쪽을 지나는 이 시간권을 태양이 통과하고 있으면은 1년 중에 어느 계절이든 이게 낮 12시 정오가 돼요. 여기 시간권상에 태양이 위치해 있으면은. 그리고 요 낮 12시에 시간권 반대쪽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평선 아래쪽에. 그럼 여기가, 여기를 태양이 지나고 있으면 여긴 자정의 시간권이 돼.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동점 있죠? 동점을 지나는 태양, 동점을 지나는 시간권 그리잖아? 그럼 여기를 태양이 지나고 있으면 여기 무조건 새벽 6시 시간권이고, 여기에 서점을 지나는 시간권 있잖아? 여기에 태양이 지나면 여기 무조건 저녁 6시 시간권이 되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태양의 위치를 잡고, 그리고
춘분날이라고 하는 날짜를 이용해서 그날 태양의 청구상의 방향을 잡아서 적경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날은 새벽 3시네. 그럼 자정하고 새벽 6시 사이니까 그 사이에 역의 태양이 있어야 돼요. 역의 태양의 시간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리고 춘분날이니까 태양은 청구의 적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새벽 3시에 시간권을 이용해서 태양의 일단 지평선의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춘분날이니까 태양의 적경을 0시라고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반시계 방향으로 새벽 3시하고 밤 12시니까 여긴 3시간 차이겠네. 그러면 여기 서점은 여기가 9시, 여기는 15시, 그리고 동점 여기는 21시 이렇게 적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구 그리는 것들. 이게 가장 천체에서는 이제 천구 그리는 거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틀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천체 문제가 안 풀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기본 틀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럼 이렇게 갑자기 평면으로 나오면 입체를 어떻게 바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태양의 시간권을 이용해서 적경 잡는 거, 천정, 북점, 남점의 적이 잡는 거. 그러면 여기 별 두 개 한번 표시해볼게요. 자, A별은 자 적경이 몇 시야? 6시지. 그럼 3시하고 9시 사이 적경이 6시선 여기 있겠네. 그럼 적경 6시선 여기에 A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 저기는 몇 도야? 플러스 70도면은 요 선, 북점을 지난 요 별에 저기가 플러스 52.5도니까 저희가 플러스 70도는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쪽에 있어야 돼. 그럼 적경 6시선하고 저희가 플러스 70도 잡으면 A는 여기 있거든. 그러면 지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A별은 무조건 관측이 되는데 관측이 되는 거야. B별 같은 거 잡아볼까? B는 적경이 18시지. 그럼 15시하고 21시 사이에 적경 18시는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선상에 이제 B별이 있으면서 저기가 몇 도야? 플러스 30도니까 잘 봐봐. 천구의 적도가 저희가 플러스니까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B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B도 역시 지평선 위에 떠 있어 안 떠 있어? 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를 풀어드린 거지만 이런 천구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여기서 적경 저기를 잡을 때 태양의 시간권이라든가 남점, 북점, 천정의 저기를 이용해서 별들의 위치를 잡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달이나 행성 같은 것도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서 이렇게 천구로 문제를 풀 건지 아까 얘기했던 지평선으로 풀 건지 아니면 지구 태양의 위치를 가지고 풀 건지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풀이 방법을 유형별로 이제 적용하고 여러분들 문제 풀이 방법 체계적으로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천체에서는 그런 거 같이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행성도 마찬가지야. 뭐 달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른 달의 모양에 따른 관측을 물어보는 문제, 달의 공전을 물어보는 문제, 달의 공전 주기를 항성월과 상망월로 나눠서 보는 문제, 그리고 일식과 월식을 물어보는 문제, 되게 유형이 다양해요. 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전 주기하고 회합 주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좀 약간 지저분하게 내는 경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계산은 뭐 기본적인 공식은 뭐 뻔하잖아요. 케플러의 3법칙 이거 적용하는 거랑 그다음에 공전 주기하고 회합 주기 관계는 내행성이나 외행성에 따라서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뭐 바꿀 수 있으니까 뭐 기본 공식은 간단해요. 근데 거기에 계산 좀 약간 지저분해진다? 그럼 지저분한 대로 크기 비교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행성 관측 문제도 나중에 이제 천체감 선생님이 상황을 정리해드릴게요. 내행성만 있느냐, 내행성, 외행성이 같이 있느냐, 달과 행성이 같이 있느냐, 아니면 관측 시간과 방향을 주느냐, 남중 시간을 이용하느냐, 그 지평선을 그래서 해석하느냐, 뭐 되게 다양한 문제에 맞는 행성 관측 문제 풀이법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 풀이법들을 유형별로 연습을 아직 안 해본 상태니까는 보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접근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천체는 유형이다. 비천체는 정리와 표현, 기출에서 사랑하는 표현을 정리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시기별 학습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한참 개념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말 3월 초까지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일단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나의 무기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본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에서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이 개념이 아까 앞에서 강조했던 어떤 표현으로 출제가 될 건지 그리고 어떤 개념들이 매우 평가하는 사랑하는 개념들인지를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월 말, 3월 초까지 기본 개념 정리하시고 지구학 원투 똑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서 4월 거쳐서 이제 6월 평가원 전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이때 기출 개념을 같이 보시고 이때부터 이제 연계교재 수능특강을 풀기 시작하면 돼요. 알겠어요? 수능특강. 기출은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숙성이 됐을 때 기출을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제 보통 6월, 7월, 8월에는 이제 주제별 문제풀이 하는데 문제풀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개념에 따른 유형별 문제풀이를 하는 강의를 찾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문제풀이 강의처럼. 유형별로 주제별로 연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때 이제 각자의 약점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답노트 같은 거 만드는 거 상당히 좋아요. 근데 오답노트가 여러분들 단순히 틀린 문제 오려가지고 옆에 그냥 뭐 틀린 문제 해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 말고 내가 이 문제를 뭘 몰라서 틀렸는지 내가 모르는 개념 잡으시고 그 밑에 어차피 그 문제의 개념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 문제랑 똑같이 문제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몰랐던 개념을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수능 전날 그 개념들만 쭉 한 번씩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의 본인의 약점이 정리가 되는 거지. 약점이. 그리고 이제 파이널 시즌에는 이제 수능과 똑같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꾸 나의 모르는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찾는 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하는 순서는요. 이제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 개념이 좀 어느 정도 다 잡아 있는 상태에서 평가원 기출의 표현을 연습하는 거. 평가원이 좋아하는 개념을 연습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연계 교재를 정리하세요. 연계 교재 이제 연계 교재는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집.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참고하는 문제들의 유형과 자료와 그림들이 있는 문제집. 그러니까 그 자료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제 지구학2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거의 그대로 똑같은데 근데 지구학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이 많이 하던데 이제 지구학2는 이제 고3 때 내신으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내신으로 공부를 하는데 겨울방학 때부터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구학2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3월 달에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지구학2를 수능으로 선택하지 않고 내신으로 준비할 거면은 겨울방학 때는 일단 내가 수능으로 선택하는 과목들을 최우선으로 기본 개념을 정리하세요. 그것만 해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근데 이제 내신은 학교 선생님 수업이 중요하잖아요. 학교 수업이 중요하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 진도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지구학2 강의를 찍고 있기 때문에 그때 지구학2 강의를 병행해서 내신 전에 잠깐 공부하는 게 좋아요. 내신을 위해서 뭐 몇 달 동안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It ain't over till it's over. 발음이 좀 되나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자, 11월 14일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아직은 많습니다. 그리고 절대 중간에 힘들 때도 있고요.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이걸 해서 정말 꼭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스스로 되게 힘든 감정들이 많이 올라올 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수능 시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수능은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나는 꼭 잘할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나는 꼭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그 긍정적인 기운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좋은 길로 이끌어줄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의 모습이 합쳐진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잘할 수밖에 없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노바이 재즈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쌤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